최근 일본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미래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나요? 저는 향수, 향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향수를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팔고 싶어요. 아니 근데 그 향수를 만약에 사업을 열었다, 회사를 열었다. 근데 내가 쓸 직원들을 우리 멤버로만 구성을 해야 된다. 아 정말? 우리 멤버로만 구성을 하게 되면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적세적소에 이거를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꼭 멤버를 써야 됩니다. 멤버를 써야 됩니다. 일단 부대표 갑니다. 부대표 누구? 네, 부대표? 네. 부대표요. 예인이, 예인이. 나연아. 나연아. 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믿음 실수로 해야죠. 부대표는 소울언니. 오. 네. 네. 굉장히. 네. 그러면 홍보팀. 홍보팀이라면. 좀 이렇게 외향적이어야 되죠. 네, 외향적이라면 뭐, K. 오. 네, K가 네. 어떤 이런 좀 애교로. 네, 애교로. 그 디자인팀. 디자인팀. 디자인팀이면 수정이. 오, 인정받았어. 네. 영업팀. 영업팀. 영업팀이면 영업팀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 이쪽이요? 그 인사관리 팀 똑부러져야 돼요. 아, 똑부러진 거는 아무래도 지혜 언니. 오. 네. 그 기획팀. 기획팀. 몸이 더 안 돼? 기획이. 예인이도 잘할 것 같은데. 예인이? 예인이? 네. 그럼 비서, 비서. 명은이가. 아, 네. 제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은이. 네. 그러면 다 됐나요? 총무과, 네. 총무과. 총무요? 총무는, 총무? 누가 제일 잘. 그러니까, 아. 뭐지? 예인이가 요새 그런 걸 되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펀드도 간다고 하고. 네. 네. 그래가지고 예인이가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부대표가 윈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가니까.